자, 그리고 아까 5천만 원짜리 신발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외에서도 접하기 굉장히 힘든 제품이에요. 일단 박스는 굉장히 평범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장은 이태원에 위치한 신발 리셀샵입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중 하나입니다. 요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이제 이태원 맥도날드, 뭐 바토스, 나이키 매장이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문하실 때는 이 길로 쭉 올라오시면 됩니다. 여기 근처에 또 유료 주차장이 있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장을 한 단어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BTS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이 트레이드 셀이 굉장히 활발한 이태원의 칩스 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막 반갑습니다. 들고 있고.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태원의 칩스라는 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스택하우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그랜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자가 반갑습니다. 굉장히 멋있네요. 무슨 모자였지? 나이스 아이카 화이트. 우선 조금 둘러봐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와, 진짜 제가 영상으로 소개시켜줬던 다른 리셀샵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죠. 뭔가 러프한 느낌이 있는 그런 매장인데, 굉장히 러프하네. 진짜 와, 요즘 유행하는 신발들부터 과거에 유행했던 신발들까지 맞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이 신발은 아마 위에 사무실 가면은 이 정도의 신발 양이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만나보기 어려운 그런 레어템들도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2021년도 신발 웬만한 건다 있고, 5만 원대부터 5천만 원대까지. 와. 이런 것들은 이제 새 제품 구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데, 이제 이런 거는 저희가 막 15만 원. 중고 네. 제품이라서 박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신어보고 싶었는데 뭐 상태 별로 뭐 신경 안 쓰고 좀 빈티지하게 신고 싶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그런 신발입니다. 정말 그냥 실창러들, 네, 그런 맞습니다. 제품들한테 좀 부담 없이 와서 사고 그렇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에어이지도 있고, 그 옆에는 푸스카 타이가 있는데, 얘도 새 건데 가격이 중계 플랫폼 시세보다는 괜찮은 것한 같아요. 50만 원 싸요. 왜냐면은 요거는 이제 여기가 살짝 아. 번져서. 근데 이런 거를 많이 갖고 오세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트레이드가 이제 가능한 공간이다 보니 아, 그쵸. 이제 플랫폼에서 안 받아주는 신발들, 그런 신발을 이제 우리 매장 와서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좀 바꿔가세요. 다른 제품들로. 괜찮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바로 또 하이네켄. 와. 네, 하이네켄도 있고. 아니, 근데 그리고 미발매. 이거는 미발매요? 네. 근데 이게 CPFM 어떤 모델이에요? 이게 덩크 모델이죠. 덩크예요? 네, 아, 덩크. 덩크가 왜 이렇게 생겼지? 밑에 보면은. 아, 와, 재밌다. 네, 덩크입니다. 확실히 요즘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CPFM. 이거는 혹시 판매하는 건가요? 네, 저희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가져온 금액 150만 원에 그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265인데 좀 작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14년도 그때 굉장히 유행했던 제품인데, 약간 크로코다일 레더 느낌의 그 피나클 조덕원이라는 우와. 제품이 이렇게 같이 나왔었어요. 멋있다. 가죽이 진짜 멋있다. 약간 명품 가죽 같아요. 네네. 이건 발매가도 비쌌을 것 같아요. 이게 발매가가 아마 한 3, 40만 원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진 않는데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6가지 에어포스 원,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팩을 다 모은 분이 많이 없으시거든요. 이게 무슨 세트인가요? 여섯 가지가? 이제 이게 르브론 제임스 스페셜로 나왔던 포스인데 2003년도인가? 아무튼 뭐 그때였는데 공포의 방이라고 르브론 제임스가 마주해야 되는 다섯 가지 공포, 그 공포에 대해서 다 써져 있는. 뭐라고 써져 있는 거죠? 이제 요거는 스택하우스 채널 가시면은 아. 설명을 아, 영어는 잘하시지만 좀 한자에는 약하시네요. 잘해놨는데. 네, 그 다섯 가지 공포고 다섯 가지를 다 통합한 모델이 이제 이 모델인데, 공포를 느끼지 않는 전사, 그 시리즈라고 해서 요까지 총 6가지 제품. 그럼 6가지 가격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요 제품을 구하려면은 뭐한 족당 100만 원 이상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 6가지 팩을 한 번에 5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오, 번에. 괜찮다. 네, 근데 이것만 사고 싶어요. 그럼 저희는 지금 판매를 안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아까 5천만 원짜리 신발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외에서도 접하기 굉장히 힘든 제품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박스는 굉장히 평범해요. 평범하죠. 네.
우와. 오, 뭐야 이거? 제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신발을. 이쁜 것만 좋아하지. 이게 왜 5천만 원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마이클 조던의 딸 재스민 조던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발인데요. 이게 처음에 대중에 공개된 게 여기 미드솔이 초록색, 초록색 이거랑 같은 톤 맞춰서 나왔는데, 그 모델을 만들기 전에 시범으로 나온 샘플. 샘플이에요. 아, 그 초록색도, 올 초록색도 샘플인데 그거의 샘플. 그러면 그 초록색은 정식 발매를 했나요? 아니요,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제가 아까 저거를 보여드렸는데, 저 검은색 피나클 모델. 네네네. 그런 모델과 프리미엄 라인으로 조던 브랜드에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샘플만 만들고 이제 발매를 안 한 거죠. 취소가 된 거죠. 와, 그러면 이건 실제로 그 자스민 조던 발 사이즈인가요? 맞아요. 네. 그 진짜요? 사람이 착용했던 걸 제가 가져왔어요. 어, 실제 착용까지 했던 거예요? 네. 그럼 자스민이 리셀한 건가요? 그거는... 따님이 발이 굉장히 크네요. 확실히 아빠 유전자를 닮아서. 아, 그렇죠. 그런지. 네. 사이즈가 몇이에요? 이 얘기해도 되나? 한글로, 한글로 75 사이즈. 아, 175. 와, 또 굉장히 귀한 신발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5천만 원이면은 뭐 거의 그랜저 값이네요. 아, 그렇죠. 와, 대박이네요. 이거는 그래서 귀한 거니까 위에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네. 아,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신발을 신고 계시는데, 이 신발은 실제로 국내에서 발매가 안 된 모델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미국에서 미스치프 어플에서만 발매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착화감이 어때요? 좀 궁금해요. 일단 굽이 높아요. 네.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느낌이 되게 좋은데, 약간 걸을 때 굴곡이 발바닥에 좀 느껴져서 오래 걸으면 좀 발바닥이 좀 아픈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막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위험하진 않나요? 제가 이 계단을 계속 오르락내리락도 몇 번 해봤는데, 네. 그렇게 딱히 막 이렇게 미끄러진다거나 아직은 그런 적은 없네요. 아, 알겠습니다. 뭐예요 이거는? 어, 이거는 막 그런 한정판은 아닌데, 네, 사이즈가 한정판입니다. 네. 한 320 되나요? 340입니다. 아니, 이걸 신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올려놓은 게, 가격도 없이 올려놓은 이유가, 이태원 오셔서 이 신발 신었는데 맞다 그러면은 가져가실 수 있어요, 무료로.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 실제로 330, 40 신는 분들이 오시면 네, 도전해서 맞으면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네, 오셔서 하승진 선수를 네,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있었는데, 네, 하승진 선수는 350이시더라고요 짱네. 와, 대박. 네, 드릴 수가 없다. 아, 네. 자,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 제가 이제 핫바 TV 구독자분들 되게 좋아하는 게, 어, 굉장히 많이 오세요. 핫바님 채널을 보고 굉장히 많이 오셔서 꼭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핫바님 보고 왔다. 다 너무 젠틀하세요. 오. 핫바님 구독자분들은 항상 젠틀하시고, 어, 너무 좋은 기억이 있어서 언제나 정말 감사드리고, 시간 있으시면은 스택하우스 채널 오셔서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칩스는 이제 트레이드 셀, 뭐 바이 다 가능한 공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런 신발을 신다가 좀 질리거나 아니면 팔기가 조금 힘들어, 좀 귀찮아, 그러면은 갖고 오셔서 다른 제품과 가격 맞는 제품과 이렇게 또 바꿔갈 수 있다. 좀 금액대가 높은 신발들 있잖아요. 뭐 스카시나 이런 제품, 네네. 이런 제품을 사고 싶은데 지금 막 사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신는 신발을 많이 갖고 오셔서 이걸로 또 트레이드 해갈 수 있다. 대표님, 여기 영업시간은 어떻게 돼요? 저희 영업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은 12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일요일은 12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평일은 아예 오픈 안 하나요? 어, 저희가 오픈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은 금요일날은 저희가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정말 오시고 싶다, 금요일날밖에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DM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올라오면서도 굉장히 샵의 특징이 잘 나타내는 이런 뭐 다양한 소품들과 스티커, 이런 뭐 박스들까지 디드만의 감성을 잘 나타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뭔가 일단 수원에 있는 리셀샵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지역을 이용해서 마케팅 같은 거를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영어 끝났는데도 막 오시네? 네. 들어오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저는 뭐 사실 디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네, 네, 찾아뵙게 됐습니다. 인터뷰 비용은 이따가... 아, 네네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간단하게 네, 어떤 매장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로컬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매장이고요. 로컬 서비스가 어떤 거죠?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같이 팝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그러면은 샵에는 어떤 브랜드들을 취급하고 있나요? 조던, 덩크, 포스류 뭐 이런 하이파한 것부터
부터 뭐 잘 안 되는 것까지도 막 있긴 있습니다. 그럼 나이키 외에 또 어떤 브랜드가 있나요? 나이키 외에 이제 신발류로는 뉴발란스나 아디다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살로몬이나 아식스, 그런 종류 있습니다. 의류는요? 의류는 일단 뭐 이쪽에서부터는 저희 자체 굿즈랑 그다음에 좀 근근이 있어요. 뭐 에밀리온도르나 우영미, 메종 마르지엘라, 오프화이트, 키스, 도버 스트림마켓, 꼼데, CPFM, 아크테릭스, 스캇 굿즈류, 갤러리뎁, 쿠먼메이드나 CPFM, 카우스, 베이프, 슈프림, 팔라스, 다양한 게 있어서 뭐 아크네도 있고요. 뭐 아크네라든지 뭐 아크테릭스라든지 뭐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들은 그냥 다 취급하시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많이 취급합니다. 보니까 뭐 텔파 가방도 보이고, 네, 보테가 베네타도 있고, 뭐 피마워, 마르지엘라, 크로마치. 돈 되는 건 다 하시는군요. 네, 뭐 이런 퍼즐도 있습니다. 다니엘 하죠. 다니엘. 네. 그리고 카이카이 키키. 알겠습니다. 일단은 샵들이 취급하는 브랜드도 굉장히 다양한 만큼 인테리어도 되게 이쁘게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카우스라든지 슈프림 악세사리들 이런 건 판매하는 건 아니죠? 네, 이건 제 개인 컬렉션이라서 전시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옥승철 작가님 작품이네요. 네, 옥형. 여러분 또 이쪽도 보시면은 되게 레어한 신발들도 많아요. 뭐 옵조 시카고, 포스캇 조던, 스캇 덩크, MCA 포스. 이것도 다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판매를 하는데 좀 판매하기 싫어서 가격이 좀 높게 측정돼 있어요. 살라면 사라. 네, 그런 마인드. 이 중에서 혹시 가장 조금 아끼시는 아이템? 디드에만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을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투시 공홈에서 핸드다이드로 나왔던 제품이라. 아, 실제 출시가 된 제품이에요? 네, 품번은 똑같아요, 근데. 거의 그런 인보이스가 없으면은 이제 스투시 공홈에서 팔았다는 거 알 수가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수량이 적게 나왔나요? 이게 아마 도시를 상징하는 컬러로 해서 한 50쪽씩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럼 50개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50개 혹은 250개 중에 하나. 와, 굉장히 레어한 거네요. 그럼 혹시 그거는 얼마에 파세요? 이거는 판매는 안 하고 있어요. 그 제품은.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사실 슈브제는 뭐 많은 매장들 그리고 많은 뭐 스니커 매니아들이 사용하는 슈케이스이긴 하지만 슈브제 안에 저 숫자 써져 있는 건 뭐죠? 이게 온습도계입니다. 온습도계? 네. 신발이 또 습한 거랑 이제 영향이 있으니까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쵸. 넣게 된 계기가 슈카게를 협찬을 받으면서 슈카게를 성능을 보여주겠다고 하고 이걸 전부 다 사서 넣어놨어요. 네, 그런데 슈카게를 효과가 보였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상시적으로 에어컨을 틀면서 온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거를 좀 보여주면은 그래도 관리가 되는 느낌을 좀 더 받을 수 있죠. 그쵸, 그쵸. 디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고 제가 뭐 자주 오는 곳이어서 뭐 아이템들 좀 간단히만 좀 보여드리면은 뭐 이런 에임 레온도르라든지 도버 스트리트 마켓 티셔츠도 있고 뭐 CPFM, 휴먼메이드, 슈프림, 팔라스 그리고 뭐 요즘 많이들 입는 스투시 이런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다른 공간도 오픈을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공간도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여기 지하에 있습니다. 한번 그럼 내려가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시죠. 와, 굿즈 벽지다. 와. 베어브리 각종 브랜드에서 나온 컵들. 구하기 어렵다는 원소주. 그리고 이런 책도 있네요. 너무 예쁘다. 버즈라블루 이케아 러그. 사장님, 여기는 보니까 매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매장은 아닙니다. 어떤 공간이죠? 여기는 이제 제가 공간의 임대업으로 새로 사업자를 낸 곳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파티룸 대여해주고, 네, 이제 뭐 촬영할 때나 행사할 때, 전시 같은 거 할 때 이제 대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뭐 이용을 할 수 있나요? 네, 여기도 이제 네이버 예약 페이지 통해서 예약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가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는 지금 현재로는
4시간에서 5시간 기준으로 20만 원 정도. 아, 그러면 현재 여기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네, 여기는 오픈을 딱 저번주 토요일날 했어요. 일주일 됐는데 그때 이제 하우스 파티라고 해서 네. 디드 이름을 걸고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서 먼슬리 파티를 해요. 자기가 뭐 마시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들고 와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즐기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DJ들 불러서 플레이도 하고요. 먹고 싶은 거 들고 와도 된다고 하면은 뭐 여기 삼겹살 버너 갖고 와서 고기 구워 먹어도 되는 그대로 집으로 가시면 돼요. 아, 그런 건 안 되고. 네, 그런 건 안 되고. 아, 간단한 음식들? 네, 핑거푸드 같은 거. 아,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2층은 매장이라서 뭐 요즘 유행하는 한정판 신발들부터 슈프림, 수트시 뭐 이런 다양한 스트릿 브랜드도 있고 그리고 지하에는 이제 지난주 오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근처 사시는 분들 이용하실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은 디드 인스타 팔로우를 하신 다음에 그쪽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